안녕하세요. 저는 생화학을 전공을 했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 전에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합격 수기를 남기게 돼서 기쁩니다. 환경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자격증 공부는 처음인데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실무와 관련된 3과목인 수질 오염 방지 기술이 제일 어렵게 느껴졌고, 시험을 칠 때도 저한테는 2과목, 3과목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3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2과목을 수강하는 걸 추천하시는데, 저도 그걸 따라하면서 교수님께서 그려주시는 전체적인 개통도를 옆에 그려놓고, 교재와 강의 진도는 세부적인 용어와 공식들이 나오니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개통도를 항상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꾸준히 시험을 치고 나오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이 가까워지면 암기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할 거는 많은데 조급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정리 노트를 만들지는 않고 강의를 수강할 때 처음 보는 용어도 많고 생소하니까 강의를 천천히 따라하면서 교수님께서 판서해 주시는 내용과 제가 정리한 것들을 연습장에 두서 없이 수업을 듣는 대로 필기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하루 이틀 내에 다시 보면서 A4 용지에 조금 더 깔끔하게 옮겨두는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그 내용을 시간이 지나면서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양을 간추려가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예제는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기출 문제는 최근 기출부터 풀어나가면서 필답형은 보이는 대로 새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익히고, 계산 문제는 처음에는 한 문제가 나오면 비슷한 유형을 다 찾아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기출 순서대로 정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푸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강의별로 강의 시간이 적당한 것도 좋았고, 교수님께서 판서해 주시는 부분 꼼꼼하게 기출을 풀이해 주시는 것도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필기할 게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정리를 하고 공식이나 개념을 한번더 따라서 적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필기 준비 시간보다 실기 준비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저는 이론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출은 생각보다 많이 풀지 못했어요.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학습 시간을 설정하시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관련된 예제를 꼼꼼히 풀어두신다면 기출을 정리하는데도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스로의 학습법을 믿고 끝까지 파이팅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